안녕하세요. 여기 인사 좀 해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앞머리가 좀 지금 드라이브한 거지? 네, 다 풀리고 머릿결이 완전 녹았는데? 네. 머리 좀 풀어볼게. 네네네. 오늘 이 친구는 오늘 처음 출근해서요. 이제 앞머리가 좀 어정쩡한 것 같아가지고 옆으로 한 번만 가볼게요. 옆으로 이러고 보면 드라이의 느낌이 지금 머릿결이 너무 상해서 찍 뻗는다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맞나요? 네. 끝머리는 약간 옥수수 수염차 느낌 좀 들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머리는 안 자를 건데 얼굴에 이제 느낌에서 앞머리 좀 자연스럽게 하고 사이드 뱅. 사이드 느낌이 어차피 좀 살짝 내리잖아. 네. 내리는 머리 느낌이 조금 자연스럽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요 정도? 자를게요. 이번에 오늘 첫 출근했는데 네. 떨려? 네, 엄청. 떨려? 네. 뭘 떨려? 떨지는 마세요. 네. 학교 이제 졸업한 거야? 네. 공부 좀 할게. 네. 요즘에 근데 너희 나이 또래에서 줄임말 되게 많이 하잖아. 네. 그 며칠 전에 배웠던 것도 하나 있는데 얼주가? 얼주가 맞니? 얼주가? 얼주가라고 불러줬어? 얼주가도 어. 와, 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다. 얼주가? 얼주가가 뭐지? 이 말 왜 하지? 재미없게. 앞머리는 뒷뒤를 아주 많이 자르진 않을 거야. 지금 앞머리 길고 있니? 아니요. 앞머리 길고 있진 않고. 조금 잘라볼게. 이쪽으로 살짝만. 뭐나? 길이 느낌을 지금 조금. 길이는 좀 자르고 사이드 뱅을 조금 예쁘게 연결해볼게. 귀엽게. 오늘은 제가 미니 가위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네, 미니 가위인데요. 미니 가위도 한번 잘라볼게요. 그 가위 사장님이 테스트로 한번 그 써봐주라고 그래서 갖고 온 건데요.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위를 쓰는데 한 4.5인치 정도 쓰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3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정말 거의 장난감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재밌게 스타일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엔 이게 너무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답답하진 않았어요. 제가 써보는 결과 느낌은 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썼을 때. 그리고 좀 손의 느낌이 손의 느낌이 뭐라 그러죠?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진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좀 들었어요. 좀 작은 인치의
좀 커트를 할 때, 작은 인치로 커트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테크닉 같은 거좀쓸 때, 좀 정교하게 좀 잘린다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좋았어요. 근데 이제, 바인은 항상 써보면 다 퍼펙트 할 수는 없잖아요. 이가위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러죠? 인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시원시원한 맛은 없어요. 그 대신 정교하고 제가 제손 패널 안에서 보게 되면 커트를 할때 이렇게 패널 안에 있는데 한 마디를 넘기지 않아요. 한 마디를 넘기지 않아서 좀 이렇게 여러 번 떠야 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좀 정교하다 이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가위 하나 정도는 있을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너무 작아서 조금 추천해 드리긴 그렇지만 이런 가위도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앞쪽 라인 조금만 잘 잘라볼게요. 테크닉 하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테크닉 하기에는 되게 좋고. 이거 너무 재밌어서 찍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진짜 귀여운 느낌의 가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게 틸링인데, 정말 작아요. 정말 작죠? 보통 틸링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이렇게 됩니다. 날수가 거의 반이죠, 반.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요, 틸링인데. 사이드는 힐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장난 같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뭐 이거 나가겠어 했는데 나갈 건다 나가요. 앞머리가 너무 집에서 드라이를 되게 많이 하나 봐. 네, 머리가 되게 쳐져가지고. 이거 염색은 집에서 한 거야? 왜 집에서 했어? 집에서 혼자 했는데 잘했네? 혼자 했어? 네. 혼자 하는데도 아주 잘했네. 사이드 무게감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가운데 느낌 지금 카메라로 봤을 때 사이드보다 가운데가 좀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가운데만 잡고 숏을 약간 치겠습니다. 너무 또 많이 치게 되면 없어 보이니까 적당한 느낌. 그리고 저는 이제 사이드에서 지금 사이드 머리 칠때 머리 라인을 속에서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약간 슬라이스한 방향으로 잔머리 느낌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뒤편에서 질감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살짝 볼까요? 저는 앞머리 커트할 때 무게감을 되게 신경 쓰는데요. 전체적으로 무겁다기보다는 만약에 라인이 가운데가 조금 무겁고 사이드는 더 가볍고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방향성을 하거든요. 사이드가 무거우면 가운데가 조금 더 가볍고 그래서 조금 더 살아 보이게 하느냐 옆 라인이 이렇게 꺼져 보이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커트감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감 처리의 느낌에서 사이드가 좀 가벼워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얼굴 라인이 이렇게 좀 축소된다 느낌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가운데 느낌이 조금 더 동일한 느낌에서 이 라인의 그라데이션이 가볍게 연출이 되면 얼굴 선이 조금 더 길어 보인다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어디를 더 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틀려지세요. 그럼 가운데가 좀 무겁다 보면 아무래도 동그란 느낌, 약간 원형적인 느낌이 좀 더 있을 것이고 그거를 꼭 생각해서 커트 쳐주시면 커트 치실 때 굉장히 별거 아니지만 얼굴 라인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커트 느낌이 될 수 있어요. 드라이는 한번 해볼까? 드라이는 그냥 가볍게 연출만 살짝 해봤습니다. 지금 길이는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 네. 카메라 대해서 괜찮다고 한 건 아니지? 아니, 진짜로. 진짜로? 네. 알았어. 고마워. 지금 저는 밸런스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아요. 느낌. 오늘은 앞머리가 오늘 첫 출근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어차피 바이 테스트도 할 겸 영상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커트 하실 때는 항상 앞머리 느낌을 가볍게 할 건가, 사이드 느낌의 이 관자놀이 부분을 가볍게 할 건가, 아니면 이쪽 라인 끝, 턱선에 있는 느낌을 가볍게 할 건가에 따라서 얼굴형이 많이 틀려진다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꼭 확인하시고 커트 하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 찾아올게요. 어색의 극치다. 감사합니다.